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입니다. 여러분들 7월 교육청 시험 치기 전에 정말 많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바람에 여러분들도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전 7월 교육청 시험지를 보면서 7월이 7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7월 교육청은요 작년도 재작년도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약간 까다롭게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만 어렵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전도 한 문제 한 문제가 함정이 많고 또 지역적인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시험이 보통 7월 교육청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뭐 유전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다른 부분의 문제들도 좀 신경 쓸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7월 교육청의 문제를 다 풀어놓고 여러분들은 나는 이번에 7월 교육청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를 틀리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 5단원이라던가 그런 것들 있죠. 또는 3단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뭐 문제풀이라던가 아니면은 뒤쪽에 파이널로 넘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쌤, 우리 때 시험 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이런 이렇게 약간 답답해하는 또는 억울해하는 그런 학생들도 만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스러울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은 매년마다 이런 입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속한 수능이라서 그런데 어떤 수능은 얘들아 너네들은 아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수능은 우리나라에 지진이 생겨서 우리나라에 지진이 크게 생겨서 수능이 연기됐던 적도 있고 수능 날짜가 연기됐던 적도 있고 어떤 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5월까지는 고3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갔던 적도 있어. 그래서 6월 평가원을 학교에서 치느냐 마느냐 그때 말이 많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모든 학생들은 왜 우리 때 이러냐 왜 우리 때 이러나 뭐 이런 식에 해당되는 말을 선생님 매년마다 거의 듣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수능 점수의 결과에 지금 안정적으로 나왔던 학생들은요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어요. 각자 자신의 그 이제 수능 안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가라앉히고 원래 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계획들 있죠. 그런 것들을 차분히 해나가는 아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수능 점수도 크게 요동치지 않았던 아이들이 잘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때만 그런 건 아니고 매년마다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항상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 했던 많은 계획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입시의 준비에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저는요 뭐 제가 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각각 모든 강좌뿐만 아니라 이 해설 강의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의 문제.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서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건 가볍게 지나가고 뒤쪽에 문제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풀지 않았던 15번의 문제나 또는 20번. 아, 제가 방금 풀지 않았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나요? 그죠?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20번의 정답률을 보면은 20번의 정답률이 14%이던데 정답률 20번이 14%라는 얘기는 풀어서 틀린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안 푼 거나 다름없거든요.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20번까지 갈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 내부에 첫 페이지나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가 하도 빡빡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20번은 손도 못 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만큼 앞쪽의 시험지, 즉 문항이 좀 빡빡하게 들어가게 되면 난이도가 살짝씩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맨 뒤쪽에 해당되는 유전 문제는 생각보다 유전 문제를 풀 만한 시간이 남아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쪽 시간을 당기는 거 이게 여러분 수능에서 되게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먼저 들어가면요. 1번의 문제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문제 안에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A에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소를 흡수할 수 있어서 라고 얘기해서 산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여러분 산소를 흡수해서 세포흡을 통한 ATP 에너지를 내는 자 등등등 우리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보기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의 가는 적응과 진화의 예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산소가 부족한 습지에 살기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살기에 적합하게끔 적응하고 진화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디귿으로 자 거기 나와 있는 보기 디귿에는 나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개체가 된다 라고 얘기해서 자 A의 씨앗이 물이나 진액에서 떨어져 어린 개체가 된다 라고 얘기해 어린 또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고 있는 과정을 발생과 생장 즉 우리 소위 말해서 인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정란에서 세포 하나였던 수정란에서 자 모든 세포 분열의 결과 완전한 개체가 되었다. 자 물론 어린 개체에서 성숙한 개체까지 가는 거 그래서 발생하고 생장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쓰죠. 발생하고 생장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23학년도 수능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수능부터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서는 적응과 진화 옛날에는 적응과 진화 아니면 물질대사가 거의 대부분의 정답이었다면 23학년도 수능 이후로는 발생과 생장 다세포 생물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발생과 생장이 아주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정답은 5번이 됩니다.